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대장 대장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도 추천받아 왔고요. 예, 오늘 한분더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깔깔깔 여성회 이사로 계시신 어, 현순아 이사님 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또 추천 들어와서 저희가또 연락드리고 함께 또, 또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첫 번째 코너로 어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이쪽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네. 예, 20초 드릴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카메라 보시면서 네. 20초 동안 멋진 소개, 꽉찬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순아 이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요. 경상도 예천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남 육녀 이남 육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 직업군인이라서 저는 어. 매일같이 방랑시인과 같은 학교를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못 다한 얘기는 <laughs> 또 이쪽 갈 거고요. 네. 경남 예천 출신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남육녀 중 막내. 네. 막내분 되게 사랑받고 자랐을 것같은데요 막내 것 같은데요? 딸이에요. <laughs> 막내 딸.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직업군이셨다고 평생을. 네. 아, 그래서 이제 방랑시인처럼 살았다고요. 왜요? 제가 방랑신 아버님이 군인이다 네. 보니까 예, 예. 매일 학교를 들어가면 틀리고 나오는 분이 달라요. 정근을 나가시니까 아,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시니까. 아, 그쵸 맞죠. 네. 그 군인또 가족들은 옮겨 네. 다니면서 또 네. 아파트 제공도 되잖아요. 제공은 받아도 예, 예.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라 벌써 사 5, 60년 전인데 무슨 <laughs> 아파트 저걸 받겠어요. 아, 제가 됐어요. 저희 그 친척 중에 네. 직업군인들 꽤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골 주니까 너무 좋던데 저는 좋은 아, 거 아니에요? 아, 아, 근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집도 뭐 작은 데도 아니고 큰큰 집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아, 욕 들인 데 좋겠구나. 집어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충이 뭐냐면 네. 집을 주니까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그렇죠. <laughs> 그 얘기하더라고. 그데 <근데 웃음> 지금 지금까지 아파트값이 쭉 올라가는 고점의 시대에 네. 집몫 사기에 후회된다 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네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못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아. 집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편안히 쉬고, 식구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우아 우적 직찍을 걸만 이렇게 떠들고 뭐하는 예.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예. 애는 하나는 경상도 있고 하나는 충청도에 있고 학교를 음. 다니는 형제들이다 보니까 음. 하나 하나 떨고 다니는 거야 떨 놓고 다니니까 예예. 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는 거예요. 어, 왜요? 형제가 우애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얘가 뭐를 좋아하고 얘가 뭐를 싫어하는 스타일을 모르니까. 와, 우애가 없었다. 아, 그럴, 네. 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너는 정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지금도 정이 없어요. 네, 지금도. 아그래도 한국 사람은 정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가족이면. 네. 에, 저는 그, 그럴 때만 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이 필요할 때는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서 정을 아. 주는 거죠. 네. 그럴까요 예,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어, 첫 번째 키워드가 자 색깔, 빛깔, 성깔이라는 네. 걸 잡았는데요. 네. 자, 깔깔깔 여성의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네. 깔깔깔 바로. 어떤 곳인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깔깔 여성회는요. 어, 색깔, 빛깔, 성깔 이런 약자로 여성의 끼와 색깔로 양성평등이라든가 어, 권익 향상과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그 업무는 직원이 우리가 없어요. 비영리 사업체다 음. 보니까. 그러면은 말단 청소부터 손님 접대부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전천후로 제가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또 가수님이 또 조하진 회장님 가수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조하진 회장님? 네. 어. 제가 그 뒤에서 매니저 역할을 또 하고 아, 매니저도 하세요? 네. 어. 예. 그 그러니까 잠시 잠깐 앉아 있을 시간에 지방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 그러다 보니까 노상 드라이브를 또 제가 운전을또 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한또 어. 또 일거리가 없으면은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화를 또 하면서 우리 쌤 한번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공연에다 부탁해야 되 좋아진 회장님을 위해서. 네. 어, 또 가수시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잘 맞으실 것 같은 적성이 어떻습니까? 갔어요. 잘 맞는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우리 조아진 회장님이 정말 그 얼굴도 예쁜데 이 마음씨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사람이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거울을 삼아서 뒤에서 내가 열심히 밀어주면 언젠가는 좀 대박 좀 터트릴 수 있는 가수님이 될것 같다 싶어서. 뒤에서 열심히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아진 회장님, 조아조화진 가수님을 위해서 네. 지금 보좌까지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매니저, 원래 이사가 가장 바쁜 거예요. 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매니저까지 하고 계시는 네. 예, 지금 현수나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요. 네. 그럼 어떤 계기로 이게 여성의 이사로 활동하게 시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계기는 제가 운수업을 강강 운수업을 아주 밑바닥부터 대표이사까지 제가 영역을 다 해봤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 자꾸 무슨 일이 자꾸 터져요. 예. 제일 먼저 터지는 거는 이제 IMF, 음. 두 번째는 삭스, 그다음에는 세월호 이렇게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업 자체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저, 코로나까지 그쵸, 네 이번에는. 코로나 음. 코로나는 이제 나중이었고 나중이에요. 제가 이제 접을 시점에서는 음. 이제 세월호가 막바지가 돼가지고 음. 최대한대로 저축해놓은 거 끝에 끝에 끝에까지 한 가족이 음. 대부분이 한 가족이면 네 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한 식구를 다 따지니까 한 280명 정도 돼요. 그 여기 관광우수 문 수업에 한 명씩만 들고 있어도 아그 식구가 딸린 그쵸. 식구가 사칠이십팔, 이백팔십 28, 명 정도 되다 보니 음. 이 문을 나만 욕심을 내고자 하기 위해서 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음. 안 닫을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어게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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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 도저히안 되겠다 이 시점에서 손을 놓자. 그래서 손을 놓게 됐어요. 대표이사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네. 대표이사하고 회사를 대, 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아 너무 폐업. 힘드니까 힘들어서 네. 아 그럼 네. 그시 그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면 고게 이제 5년 8개월 됐어요. 5년 8개월이면 2016년 정도? 네. 17년? 16년 네. 16년 말. 이제 말에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때까지 줄줄줄줄 끌고는 갔는데 예, 예. 도저히 뭐 영업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 타산이 이렇게 좀 시내 버스라든가 고속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정부에서 경유값을 또 디시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음. 이 관광회사라는 건말 그대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정부 아, 보조금이 안 나와요? 네, 전혀 아, 없어요 보조가 그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차고지를 이렇게 다 마련을 해줘요 시에서 음. 근데 이 관광버스는 니네가 먹고 놀고 살만 하니까 관광버스 타고 음. 놀러 가는 거니까. 도저히 지원을 안해 줘요. 지원을 아... 안해줄 뿐더러 여기는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분들이 다 움직여 줘야만이 자기도 집안의 생활이 돼요. 최저 임금이다 보니까 전부 음... 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팁을 예, 예. 개개인으로 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기본 금액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사 부족난이 라는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 부족. 기... 예. 음... 기사 부족이 나다 보니까 기사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예, 예. 다 70세, 68세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순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아, 많이 그쵸. 나는 거예요. 순발력,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네. 70세, 네. 80세 요즘에 운전면허 또 반납도 하잖아요. 네네. 80세 되면 지금 그 시점을 음. 옛날을 빨리 땡겨줬어야 되는데 음. 이제서 정부에서 그렇게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도 네. 네. 관광업 살리자고 해서 또 보조금 나오잖아요. 지원금 나오고 그거 나와도 큰 아. 혜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좀지끄러운게그 네. 기사분들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 얘기 많이 그 맞습니까? 화장 관광버스는 그래도 화장실은 갈 수가 있어요. 아, 관광은... 시내버스하고 틀리죠. 아, 시내버스는 출발해서 돌아는 해차 코스까지 음. 타임이 있지만, 관광버스는 가다가 보면은 손님 계중에 음. 아우 배 아파요. 그러면은 어디 휴게소 가까운 곳을 예. 정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안 해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휴게소가 엄연히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45인승 말 버스 간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거는 줬잖아요. 한 팀이니까. 아 팀이니까. 네, 아. 한 팀이니까. 예예. 예. 서로 서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장단점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우리 이제 깔깔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깔깔깔 네. 여성회를 보게 되면 급식봉사를 네. 위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 급식봉사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네. 부서 또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깔깔 여성에는 급식 봉사가 위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네. 예, 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별 이렇게 생각 없고 예, 예. 저희 자체가 말 그대로 깔깔 여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예. 노래하는 재능 기부. 아 노래 재능 기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재능 기부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어디 가서 재능 가설을... 기부라고 예.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양로원 양로원 네. 아. 그 엄마들이 놓친 애들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막 예.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보내달라. 음.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재능과 끼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손잡아주고 아. 노래 한곡 해주고 공연 예. 해주고 그러한 활동단체예요, 저희가. 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정비라든가 성평등 캠페인 음. 등을 주요 활동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노래 재능 기부로 네. 해갖고 양로원들과 같이 손잡아가지고 네. 네. 그분들한테 힐링도줄수 있고. 그렇죠. 저같이 놈치 박치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노래도 알려준 방법 그렇죠. 알려주시고. 그렇죠. 한번 한번 배워볼까요? <laughs> 노래 잘하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놈치거든요. 아, 아 정말요. 저도 엄청나게 놈치였는데 <laughs> 예, 예. 음,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예. 그 우리 가수분들이 신곡이 한곡이 나오면요 음. 한천 번, 오백 번을 불러요. 천번 이상 부른다. 네. 오. 그렇게 부르니까 아이 노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어 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하나가 아, 이제 노래 앞에 나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네. 아 그럼 노래는 용기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용기가 있어야죠. 제가 하는 동생 중에 최용기라고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원래 용기가 있나 봐요. 아 아무튼 자 넘어가서요. 네. 노래는 용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네. 또 그러면 노래 노래부터 자신감을 일단 먹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자신감으 앞으로 네. 자신감을 가져겠군요. 가이 네. 우리 저 현수나 이사님 덕분에 자신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네. 이 순간 순간에요. 네. 자 그러면 저기 노래 강사 아카데미, 그 노래 네. 교실 네. 뭐 이렇게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 깔깔 여성회는요 예, 예. 비영리 그 단체이다 보니까 예. 전적으로그 회비에 의존해서 아 회비 예 회비에 아.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몇명 정도 되는 거예요 회원들이 저희가 회원이 여성의 단체도 있고 또 대한 가수협회라고 또 있어요. 어, 대한 가수협회는 그 송대관이나 뭐 태진아 분들 이렇게. 네, 근데 저희가 부천 지부예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아진 회장님이 어, 부천 지부장님이에요. 지부장입니까? 네, 대한 가수협회.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을 그 학총을 하기 위해서 음.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비용이 단체시고 네.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네. 운영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도 그그 네. 그 저기 코로나기 때문에 네. 뭐 교실 노래 교실 이런 것도 운영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운영이 되고는 있나요, 현재? 아, 저기 정부 시책에 맞춰서 네.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요,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 단계가 음. 완화되면은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단기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예, 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요 봉사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깔깔 여성회의 대표직 봉사활동 자체 활동 자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퀄리티로는 부천의 최고의 수준이에요. 저희가 퀄리티는 최고다 부천에.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가요제 에 입상 입상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입상자들로? 네. 어떤 어떤 가요제들? 그러니까 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네. 부지역이 부천이잖아요. 그쵸. 전국에 다 다녀봐도. 여성 가요제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 부천 자체만이 부천 여성 가요제가 저희가 어... 7회에 끝났어요. 예, 예.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8회를 못 열고 있는 코로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아, 부천 여성 가요제라는 게 있었군요. 네. 아, 이게 벌써 8회, 7, 이제 7회까지 됐어요. 진행이 되면 7회 끝났고 어... 8회에 들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거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 시에서도 하고. 네, 나오고 시청에서 저희가 오... 많이 장소를 빌려서 했어요. 시청에서? 어울림마당에서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음반을 내고 음.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음. 몇몇 분이나 돼요. 자기 곡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수나 이사님도 앨범 내신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 유명하신 우리 좋아진 <laughs> 우리 회장님 옆에 계시는데 왜? 아, 그래도 이제 예. 아, 나 우리 또 경쟁 대만 안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하고. <laughs> 아니 회장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죠 위에 계신 분인데. <laughs>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심사위원도 해보셨 많이 해보셨겠네요. 네네네. 아, 어떻 출중 나오신 분들이 출중 하던가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머 뭐 이제 저희 같은 어. 경우는 이제 부천 여성가요제 할 때에는 음. 또. 식구가 심사를 하면 안 돼요. 아, 비리서 네, 그 문제가 아. 나오니까 저희 이제 그 대한 그 경희대학교 교수분들 음.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음. 그 합니다. 역시 우리 부천시가 콘텐츠가 상당히 많네요. 네. 원래 대학가요제 폐지된 거 아시죠? 이제 냄비 시 없어지고 나서 또 부천시에 또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 많이들 아시는 분들 심사위원도 오시고 가수도 오시는데 야, 부천시 여성가요제가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네.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 그러죠. 문화 이야. 특별시 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창의도시 부천. 여러들 네. 여성가요제 심사위원 네. 우리 현수네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네. 자 그럼 이사님 네. 노래. 과연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해요 노래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정말요예 정말로 잘하고 자신감 이거 다 가질 수 있거든 남자는 자신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네.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정말 그래요? 실질적인 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팁은 예, 예. 노력밖에 없어요 <웃음>, 아, <그래도 막> @웃음 이 시간이 짧게 배울 수 있는 거뭐소절만할딱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예 예. 평상시 내가 일 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노래고 예, 예. 그 노래를 한 (100번) 정도는 부르세요. 저거 갑자기 남의 그 빙글빙글 근성 네. 이거 생각나는데 네. 이그 그런 노래 또 잘할 수 있나요 남자가? 그 여자 남성 남자 키로 내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laughs> 근데 남자 키로 내리면 그 맛이 안 나던데. 네 그. 남자 키는 조금 에이,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깔깔깔 그 여기 네. 여성회에서 또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겠습니까? 아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 자체가 보이는 곳이라면은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저희가 품바라든가 라이브든가 뭐또 우리 쌤 노래가 현지에서 생그 즉시 그냥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늘은 무슨 노래를 하고 가야지 연습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음. 시켜버리면 당황을 하든가 엉뚱한 노래하고 를 음. 메모리라든가 또 CD를 안 가지고 가요. <laughs> 근데 요즘에는 또 기계가 어떤 기계는 읽어주고 그쵸? 어떤 기계는 안 읽어주고 음.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노래를 할때 실수하는 재미. 아 실수하는 재미? 예. 오. 그러면 당첨 고객 손님께서 박수가 더 많이 나오고 어. 또품바야 자체에서는 또 가서 노래 한거다 불러면은 어머님들이 고맙다고 안 하던 옷도막 팔아 주시고 음. <laughs> 그런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재미가 네. 현장에서 재미가 네, 있다. 즉흥으로. 예,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우리 우리 시에도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투트로트는 아니지만 네. 유명했던 출신이 이 아이가 날아 나왔고. 뭐 부천 출신도 김연아 스포츠 유명 선수도 있고, 네. 뭐 김연건 축구 선수도 있고, 네. 뭐황희찬 축구 선수도 있고 트로트 쪽이 좀 인물이 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 좀 있겠습니까, 우리 좀. 지금 지구. 한다못해 미스트 트로트에 나올 사람 이런도 좀좀 이렇게 미모와 실력이 겸비된 네. 현수선 인사님은 나갈 생각이습니까 저 말고 지금 뒤에서 예. 제가 한 3, 4분을 네 가지고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어 저희가 지금 가나게 FM이라고 있어요. 아, 그렇죠. 가악 FM. 제가 MC 봤었어요, 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세 번씩 음. 가나게 FM에 우리 가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 예, 일단은 예. 저희가 이제 차트코리아 뭐 이것 때문에 좀 순위도 좀 올려봐야 되고 라이브도 좀 해야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까 가요 톡톡보다 아니 저기 관악예표님들 저희가 더 많이 볼 텐데 사람들 우리 방송이 네. 우리 방송에 좀 나오시면 안 돼요 가수들 초대를 아, 하면은 예, 제가 예. 우리 가수분들 자기 좀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좀 재밌고 이거 네. 끼도 있으신 분들 좋아할 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아, 친구들이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일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온, 내일이네요. 13일. 예, 예 1일 어, 이제 도원 방송에서 가요 대전이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도원 방송? 네. 그게 뭐 정확히 어떤 방송이에요? 얘기만 들어 갔고 가요 행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지금 그걸로 계속 이제 월말 장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도원 방송 가요 행진이라는 게 있다. 네. 예, 아마 저희 또또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엄청나게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자기 친구들끼리 빨리 더 먹기.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저희 깔깔깔의 우리 현수나 이사님, 네. 우리 2022년도 네. 이제 이민년 우리 검은 호랑이 해가 열렸어요자 네. 올해 계획 목표 네.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깔깔 여성해가 좀더 발전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음. 그분들을 핥을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고 예예. 어디 제가 명언을 보니까 그대의 힘이 남으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어. 음. 그렇게 쓰도록 하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대의 힘이 나오면 남을 위해 봉사하라. 네. 아, 좋은 얘기인데요 그 예. 예, 그게가 이제 톨스토이라고 하시는 아, 분이. 톨스토이. 예. 네. 그 명언이 너무 좋아서 음. 저는 어 깔깔 사무실을 일단은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2 순위에서는 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 따뜻하게 밥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거 음. 이러다 보니까 제가 향기내를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5일 정도를 나가고 우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간다는 얘기인데. 예, 매일 나가다 보니까. 야. 다른 분들은 이제 1 0시 정도 이렇게 가지만 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밥하고 국을 다 끓여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드시는 모습을 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급식봉사 일주, 네. 뭐 거의 일주일 내내고 나가고 계시군요. 네. 네. 자, 우리 우리 깔깔 여성의 올해도 뭐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게끔 노래 네. 재능이든 가 노래 기부든 네. 간에 네.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 뭐 제가 대본에는 네. 그뭐깔깔깔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바꿀게요 이거 네. 제가 볼때 바꿔야 될 거죠 재밌게 가야 돼 저희가 네. 나름 예능 좀 추가하려고 해요 네. 지향하려고 하고요 네. 자 현수나에게 조아진이란 네. <laughs> 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네 아.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예, 예. 예 근데 제가 미쳐 그것까지는 못 데려갈 것 같아요. 우리 좋아진 조화진 지부장님 모시기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자, 섭외 가능하죠? 네. 자, 네, 저희 섭외 좀 저희 피디 통해서 연락 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하세요? 요즘에 예, 예. 저희가 공연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못 그러니까 네. 유튜브 방송으로 올리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촬영도 하고 계시고 네네. 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유튜브 하려고 사무실 이제 모든 장비를 갖춰놓고, 음. 이제 큰 돈은 비영리 사업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장비를 크게는 갖추지는 못하고, 음. 휴대폰으로 놓고 유튜브 촬영을 음. 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네. 조만간 꼭 우리 지부장님 좀 뵙겠습니다. 저랑 네. 방송 어떠셨어요? 이사님.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니, 너무 준비 많이 오셔 갖고 제가 다 질문 못 드렸는데. 네, 저 준비한 네. 거, 예. 거 없어요. <laughs>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릴레이 추천받고 있는데 네. 네. 지부장님 말고 혹시 이런 분들만큼은 한번 나와서 뭐뭐 문화 예술인도 좋고요. 저희가 문화 예술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laughs> 어떡하지아이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분도 아, 나와갖고 아. 방송을 미사님 본인 홍보도 괜찮으니까요. 네. 뭐 문화 예술인 전 문화 예술인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문화 뭐 노래하신 예술인. 분들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어, 그러면 어, 우리 항영자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항영자 이사님 네. 같은 깔깔깔이에요. 네네. 네. 어.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 전국에 있는 그 부대, 부대, 예, 군인 부대 예. 거기에 들어가는 식기 세척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자분, 네, 어. 남군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누구요? 남편 아 남편 아예 <laughs> 네, 같이 하는데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이렇게 아, 하는데 존이라고 하시네요 네, 노래도 아. 자기 음반도 내고 아 가수분이네요. 네 오. 음반도 내고 예, 예. 또 많은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이분 추천을 해도 괜찮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하고 네. 지구장님께 연락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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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쪽 네.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깔깔 네. 어, 여성회 현수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